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뭐지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할 게임은 페이즈라는 게임이고요. 이게 그 실황을 허용하는 대신 노말의 난이도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더빙판이 있고 무더빙판이 있는데, 제가 누굽니까? 더빙걸이잖아요. 당연히 더빙을 택해야죠. 에? 아니, 열심히 더빙하셨는데, 더빙을 안 누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빙을 눌렀고요. 더빙판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일부 대화문만, 더빙이 되어 있다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풀더빙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단 아직 게임을 안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새 게임 시작하기 앞서 이 이야기는 픽션임을 밝힌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 설정, 배경 요소들은 현실의 것들과의 전혀 관계가 없다. 이 게임에는 폭력적인 묘사와 당신을 불쾌하게 할수 있는 요소들이 등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러한 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해야 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동의하겠는가? 안 하면은 뭐 메인 화면으로 바뀌겠죠? 그럼 유감스럽지만 다시 쳐줘. 게임 꺼지나요? 안 꺼지네요. 친절하네, 그래도. 네, 이걸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를 확인했다.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다. 게임의 난이도다. 난이도에 따라서 변화는 스토리적인 요소들은 존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골라주면 된다. 그러면 노말 난이도에서는 게임 시작 시에 적당한 지원 아이템이 주어진다. 전투도 전체적인 진행 난이도도 적절한 편. 전체적으로 무난한 난이도. 정말로 노말? 확인했어. 오케이. 맞아요. 1치킨 알만툴 게임잼 2003. 아, 더빙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슬퍼지려고 해. 당신 곁에서 조용히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낀다. 하루가 시작되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정된 시간에 눈을 떴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화면 속에 말소리가 들린다. 확진, 의사, 해고, 대학. 단편적인 단어들만이 들려온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바깥으로 나간다. 계단을 내려간다. 이야기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간다. 다시 이야기한다. 잔의 액체를 따르고 주사한다. 이후 다시 한번 주사한다. 계단을 올라와 이야기한다. 그리고 주변을 산책한다. 다시 돌아온다. 오늘의 성과를 적어서 정리한다.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잠근다. 편안하지 못한 잠자리에 든다. 꿈은 꾸지 않았다. 무슨 얘기야 이게? 눈꺼풀이 좀 잠기고 있네요?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정된 시간에 눈을 떴다. 똑같은 말. 하나의 이름만이 귀에 맴돈다. 시계를 본 당신은 어제보다 정확히 5분이 늦었음을 깨닫는다. 5분이나 늦었어? 당신은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오늘도 계단을 내려간다. 직접 내려가네요. 자, 또 이야기하고, 누가 있는 거죠? 잔의 액체를 따르고 주사한다. 이후 다시 한번 주사한다. 주사한다는 게 진짜 그 주사를 하는 건지. 꿈은 꾸지 않았고. 이번에는 그날이 왔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은 하루였다. 근데 아까 전에 종소리가 울렸는데? 뉴스? 물론 신경 쓸 여유는 없다. 당신은 어제를 회상하며 하나의 이름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다. 오늘도 계단을 내려간다. 생각하고, 목에 가래가 끼네요. 잠시만요. 아이씨, 넘어갔어. 온몸에 힘이 빠진다. 당신은 잠자리에 든다. 주변의 바람을 느낀다. 오늘은 평소보다 긴 밤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든다. 마지막으로 하루가 가기 전에 당신은 생각한다.
하나의 이름을. 당신은 이름 쓰나요? 당신은 깨어났다. 짧은 시간 동안 꿈을 꿨다는 것을 인지한다. 잠을 계속 안 자서 그래. 그래서 그런가 봐. 선체로 잠에 들어버렸어. 진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오게 되었다. 당신이 타고 있던 택시는 거대한 호텔에 멈췄다. 당신은 분명 당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단을 올라가니 한 남자가 당신을 맞이한다. 그는 이름을 말한다. 당신이 꿈속에서 지겹도록 생각했던 단 하나의 이름을. 대체 누군데 이렇게? 가면을 쓴 남자. 에드윈. 자, 가면을 썼대요. 예, 가면 써야겠죠? 이름은 에드윈. 나이는 비공개. 이 호텔의 주인. 어제 사망한 이시도의 아들. 이시도의 아들이라. 많은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아, 달라요. 카드몬이랑 쟤랑 또 다른 애네요. 뭐야? 아, 아니다. 이름을 밝혔다. 밝힌 거네. 오케이, 오케이. 환영한다. 나는 호텔의 지배인 카드몬. 너의 아버지의 동료, 친구. 뭐, 편하게 원하는 대로 불러라. 유산 상속은 장례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뭐 하나만 물어봐도 괜찮나? 말씀하세요. 아버지처럼 자네도 의사인가? 이젠 아니죠. 직장을 잃었어요. 오늘 새벽부터. 대학에서 새롭게 연구 중인 의료기기들이 저희 병원에도 들어오게 되어서 말입니다. 기계로 인해서 직장이 빼앗겼네요. 네. 악재가 겹치는군. 걱정 말게나. 자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면 자네는 앞으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슬퍼하는 기색도 그닥 없고. 하긴 남의 가정사는 신경 쓸 일이 아니지. 장례식은 내일 새벽이야. 앞에 있는 방에서 지내면 되네. 걱정 말고 쉬게나. 시간이 되면 내가 깨우러 올 테니까 말일세.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여기 사람들은 자네가 누군지 궁금한가 보군. 말을 걸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 방향키로 캐릭터를 움직입니다. 캐릭터나 물건 주변에서 Z키나 엔터키로 조사합니다. Shift 방향키로 빠르게 달립니다. 이미 지금 쉬프트키 눌려진 상태입니다. 제가 설정해서 바꿔놨기 때문에. 어허. 뭐야? 막혀있는 거야? 검은 머리의 아이. 카드몬 아저씨, 저 사람은 누군가요? 저자의 이름은 에드윈. 이시도의 아들이다. 안녕. 제 이름은 조니. 여기서 살고 있어요. 이시도 아저씨 덕분이에요. 이시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야 잘 모르겠군. 완전히 무료로 들어와 사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청소부거든요. 저희 가족은 호텔 곳곳을 청소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래, 알겠다. 그럼 나중에 보도록 하지. 장례식은 아직 한참 멀었으니. 아는 사이인가요? 마주친 적은 몇 번 없다. 하지만 이 시도는 청소부 가족과 꽤나 가까웠지. 조금만 더 있다가 내려갈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복장은 되게
저 인게임이라고 하나요? 인게임 복장은 되게 전사, 뭔가 약간 궁수, 약간 그런 느낌인데 다르네요, 느낌이. 202호, 나의 방이다. 이만 들어가서 줄일까? 세이브가 안 되네? 그러니까 X키 눌러도 뭐가 없네요. 하얀 머리의 여자. 당신이 이시도의 아들인가요? 아, 제 이름은 주디스,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심리치료사라. 당신과 처지가 비슷하군. 의사들과 비슷하게 많이 해고당했지. 뭐, 대체자가 있으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더 일찍 당했다는 것 정도. 힘든 시기죠. 당신의 아버지와 카드모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아들인 당신에게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알겠네. 장례식에서 보도록 하지. 네. 그럼 모쪼록 평안하시길. 그래서 상담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뭐죠? 상담사가 아니라 상담사들이네. 채용되었던 카운슬러의 수는 어림잡아 6명 이상이야. 그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자네의 아버지만 알고 있겠지. 이 호텔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럼 장례식에서 뵙죠. 남의 방 쉬어야 되나? 그런 거 같네요. 쉬란 거 같습니다. 아, 그럼 난 돌아가 보겠네. 뭐야, 뭐가 반짝반짝거려. 아, 뭔가 이 뒤편에 뭔가 있을 것 같고. 뭐야 이거 보석이야? 카드몬이 놓고 간 것이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살펴보자. 오케이. 고향에서 가져온 짐. 아, 그냥 보는 거네요. 뭔가 아이템 얻는 그런 건 아니고. 다양한 의학 서적. 눈길을 끄는 책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호텔의 전화기와는 다른 회로를 사용하는 전화. 카드몬이 특별히 비치해 두었다. 굉장히 큰 침대다. 먼 길을 와서 그런지 힘들다. 오늘은 이만 잘까? 방을 더 둘러봐야지. 그러네, 전화기가 두 개네? 왜지? 아, 저거는 호텔의 전화기고 이건 다른 회로에 되어 있는 전화인 것 같습니다. 강철 블라인드? 자, 조사를 더 해봅시다. 그럼 이 짐은 뭐야? 고향에서 가져온 짐은 저거라는데? 뭐 가지고 온 짐이겠죠. 굉장히 큰 침대에서 이제 잡아보도록 하죠. 트윈이네?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군. 어, 검은 형상이. 오, 뭐야? 걱정 말게. 별일은 아니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평가하는 걸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니고. 동료의 인간끼리는 서로 알아본다고들 하지. 나 역시나 당신과 같은 의사, 한 아이의 아버지이다. 자식 딸린 의사야 흔하지. 아, 너무 맞는 말인데? 물론 내가 말하는 우리는 저 의사가 아니지. 내가 말하는 우리는 예견자들, 미래를 예지한 자. 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예견한 것이지? 우린 잊혀질 세대들의 미래를 보았지. 신세대를 위한 스페어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 난 그들의 생존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당신도 그렇고 오랫동안 나는 두 세대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연구했다. 마침내 답을 찾은 것 같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 당신의 간절함을 알아. 이번에는 우리가 잊혀질 차례니까 말이지. 우리의 밑으로 한두 세대의 자손들이 응? 것이다. 나도 당신도 조급한 건 똑같아. 이제 대체제보다 인간이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왔다. 방법은? 구체적인 청사진은 있나? 청사진은 그려졌다. 필요한 건 믿을 수 있는 동료.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이 마을이 우리의 시작점이 될 걸세. 마을 중심에 있는 호텔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군. 마을에 역병이 돌고 있다. 이게 내 해답이다. 도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듣지도 않았지. 역병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 둘뿐. 우린 역병을 연구한다. 마음에 들어. 협력하도록 하겠네. 잘 부탁하네. 예? 누군가가 당신의 방문을 두드린다. 당신은 빠르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뭐야? 일어나게 당장!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탁자 위에 작은 상자가 있네. 안에 있는 것을 챙겨서 나오게나!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의식이 돌아온다. 당신은 꿈을 꾸고 있었다. 당신은 두 형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장면을 기억한다. 두 형체는 의사이며 이 호텔과 마을, 역병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직업 또한 의사이며 이 호텔이 그의 소유이다. 이것은 헛된 꿈에 불과할까?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까? 새로운 단서를 획득했다. 아, 오케이. 메뉴 열 수 있어요. 드디어 메뉴를, 근데 세이브가 없네요. 절단, 급소 찌르기, 뭐가, 이거 RPG야? 생각지도 못한 RPG? 단서 소음. 이거 근데 작은 상자가 아닌데? 캐릭터랑 같이 보면 엄청 큰 상자예요. 금고 같단 말이죠. 딱딱한 빵과 커피, 마취제와 각성제, 제세동기. 각각 두 개씩 찾아냈다. 물병 10개? 낡은 전지. 이게 어떻게 작은 상자입니까? 물병이 10개나 들어가 있다면 작은 상자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가져간 것 같다. 자세한 건 메뉴의 아이템에서 확인하자. 자, 10개나 챙겨간다고 한다면 이 녀석이 그냥 이 상자를 들고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나요? 이거 상자를 물병 10개를 이렇게 들고 댕기기엔 좀 오케이. 근데 하지만 이건 게임입니다. 게임이니까요. 게임적 허용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자, 딱딱한 빵과 커피와 마취제와 전투에서 사용 가능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전투가 있는 것 같고요. 제세동기, 어허, 오케이, 각성제, 물병. 한 명의 갈증을 소량 회복할 수 있는 음료라고 합니다. 예, 안약 크기는 어림도 없네요. 아, 진짜 빨리 좀 나오기다! 위급한 상황이야! 지금 나갑니다! 어? 좋은 타이밍에 나왔군. 내가 잡아먹히기 직전에 말이야. 이제야 수적으로 우세가 되었어. 이제 반격할 차례다. 진짜 이건 뭐죠? 싸우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군. 지금 당장! 에? 전투에 대해서 설명해주마. 우리가 전투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네 개가 있다. 공격, 기술, 가다듬기, 아이템. 공격은 피해량이 낮지만 아무것도 소모하지 않는다. 반면 기술은 위력적이지만 너의 체력이나 정신력을 소모하지. 가다듬기는 공격하지 않는 대신 정신력을 소폭 회복할 수 있다. 아이템이야 뻔하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사용한다. 전투 중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은 제한되어 있다. 저런 녀석들과 싸우면서 케이크라도 잘라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대부분의 음식들은 섭취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명심해라. 절대 저 녀석들을 상대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 말걸. 자, 그럼 원하는 방식으로 쓰러트리게. 아, 공격. 기술 다 들어가는 고통. 살아남을 수 있었다. 지금 당장은.
많이 다치진 않아서 다행이야. 이것들은 맙소사 사람이잖아. 흥분한 거 잘 알겠네. 이 녀석들은 네 짐작대로 인간. 한 놈이 덤벼들길래 쓰러뜨리고 해부해봤지. 근데 수가 너무 많았군요. 참다. 호텔 로비에서 여기까지 달아나는데 성공했지. 그래서 물어볼 게 더 있나?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한 꿈을 꿨어요. 두 명의 의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과거의 기억이라도 봤다는 건가? 신기하군. 일단은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고. 그곳을 달아내야 해. 그 꿈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말해주지. 로비를 되찾는다면 이 빌어먹을 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쯤은 나오겠지. 탈출이라뇨? 말했잖아. 수가 너무 많아. 이 안에서 버티기는 매우 힘들다네. 도시 사람들은 도시 바깥은 신경도 쓰지 않지. 이런 총구석은 특히. 도움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탈출하는 수밖에 없어. 걱정 말게. 내가 도와줄 테니. 그리고 거기 누구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싸우고 있는 것 같군. 우선은 상담사부터 구하지 않겠나? 도움이 될 걸세. 그나저나 버틸 수 있나? 체력 컨디션이 영 아니라면 뭐라도 먹어두게. 잠시 스테이터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캐릭터에게는 체력과 정신력 갈증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체력 정신력 갈증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새 스테이터스는 아이템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제로가 되면 행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모든 아군이 행동 불가가 되면 즉시 게임 오버됨으로 주의해주세요. 세이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신력은 제로가 되면 광기 상태가 되어 아군을 멋대로 공격합니다. 또한 공격과 동시에 때때로 위험한 상태 이상을 아군에게 부여합니다. 체력, 정신력은 이벤트로 인해 소모되거나 전투로 인해 소모됩니다. 기술을 사용할 때도 일정량 소모됩니다. 체력, 정신력은 식품 아이템을 먹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체력, 정신력과는 반대로 갈증은 증가할수록 위험합니다. 갈증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모든 종류의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갈증은 식품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전투를 진행하는 도중에 쌓입니다. 갈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음료 아이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엄청 많이 있었다. 10개 정도. 갈증이 18이네요. 오케이. 뭔가 몬스터한테 맞아가지고 억울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자동공격 없나요? 자동공격은 없네요. 에드윈은 공격 못해? 자, 방금처럼 적을 쓰러뜨리면 가끔씩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근데 그 애 같은데? 아닌가? 다른 애인가? 낡은 기록기다. 전전? 전원이 켜졌다. 우와! 드디어 세이브했어요. 에드윈, 저길 보게. 특이하게 생긴 기계군요. 이건 기록기라네. 특정한 음성이나 신호를 기록하지. 호텔로 개조되기 이전의 시설에서 사용된 것 같군. 여기 전지를 넣는 작은 구멍이 있군. 낡은 전지라도 구하면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지 않나? 자, 나에게 하나 있네. 넣어보자고. 아, 뭐야. 이미 하나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낡아 보였는데도 여전히 잘 작동되는군.
맵 곳곳에는 어두운 기계장치 기록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낡은 전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사용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되게 친절한 게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에드윈은 공격할 수 있네. 일단은 수상하고 저거 제대로 못 봤는데 그냥 해도 상관없나? 생명력이? 갈증이 몇씩 없어지나. 체력이 깎이긴 깎이네요. 굉장히 친절한 게임이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 저기요? 자, 이거 오류인가요? 아, 주디스가 합류하지 않았는데 주디스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저 멀리서 에드윈씨!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째서죠? 어제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었다네. 지금까지도 못 보던 증상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렇다면 뭐였나? 미래라도 볼 수 있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오. 반대다.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며 과거를 들여다본다.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당연하지. 응? 1년 전에 내가 먹은 점심 메뉴까지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사실마저 떠올려낸다고? 그렇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더 성장할 수도 있지. 이런 예외 상황들이 너무 많으면 치료제를 만드는 건 힘들 거야. 치료제라니? 무슨 소린가?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치료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네. 아직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렇군. 항상 희망적인 면을 보는 것, 그런 점은 싫지 않아. 탈모 치료제라뇨? 자네에겐 다른 생각이 있나? 치료제를 만드는 것 말고 말이야. 하하하, 농담이네. 하하하. 치료제를 만들어서 증명해야 하고 말고. 튜토리얼을 클리어했습니다. 기억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 내가 저 친구 안 데리고 갔는데 주디스? 주디스 안 데리고 가는데 주디스 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일어났군. 갑작스레 잠에 빠져서 놀랐다네. 그렇군요. 그래, 로비도 멀쩡하고 딱히 녀석들이 내려올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으니 이곳을 거점으로 잡자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네요. 저 꼬마가 한동안 이곳에 숨어 있었던 모양이네. 뭐, 아군이 한 명 더 늘어난 셈이지. 좋아.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줘야겠어. 자네 아버지와 나는 이곳에서 주변 마을을 덮친 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네. 우린 갈 곳이 없었어. 다시 돌아갈 곳을 찾기 위해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필요하다고 둘 모두 생각하고 있었네. 하지만 이 시도는 심하게 엇나갔어. 연구 중이던 바이러스를 잘못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야. 갑작스러운 발작과 이어지는 꿈, 환각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희귀한 증상 중 하나지.
그게 과거를 볼 수 있다는 환각인가요? 이미 자네의 증상에 대한 꿈을 경험한 것 같고. 그래, 꿈은 항상 과거의 특정한 시점을 비춘다네. 이 꿈도 하나의 증상이라면 저도 저렇게... 걱정 말게.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자네가 이 사태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군. 그럼 출발하지. 열쇠를 찾아 나가는 걸세. 로비를 탈환했습니다. 로비는 세 개의 구역으로 연결됩니다. 구역들을 전부 클리어하고 카드문에게 말을 걸어서 진행하세요. 지금부터 나타나는 적들은 아군에게 상태 이상을 부여할 것입니다. 마우스를 상태 이상 위쪽에 올려놓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기술 상태 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태 이상은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제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상태 이상은 보행 중에도 적용됩니다. 캐릭터가 지니고 있는 상태 이상을 확인하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게임이 너무 어렵다면 카드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이브를 어디서... 세이브 못하나? 저장하기죠. 자, 세이브 여기다 하고 여기서...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군. 이것들은 뭐죠? 대화가 안 통해요. 식당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떼거지로 변해서... 역시나 아래층도 당했군. 괜찮아. 원래 이 호텔의 식당에는 출구가 없어. 원래 문으로 나가기도 힘들어요. 단단히 막혔어요. 빠져나가 사람들이 문을 막아버렸으니까. 이런 망할, 하나뿐인 출구가 막혔군. 그래, 걱정 말게. 지하실에 통로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럼 이젠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지하실에 잠금장치를 13개의 열쇠가 필요하다. 상담사가 말한 식당에도 열쇠 중 하나가 있지. 쓸데없이 철저하네요. 지하의 통로는 자네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다. 혹시 모를 비상탈출을 위하여 말일세. 일단 같이 동행하게 해주세요. 저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예요. 너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좋아, 같이 가도록 하지. 쪽수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유리해지니까. 특정한 기술은 메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디스는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맞다. 저길 봐요. 피? 케첩? 김치 국물? 사람들이 잔해물이나 잡동사니들을 쌓아놨어요. 어쩌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빵이 입속으로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야. 확실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 반짝거리는 잔해물을 조사하면 회복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잔해물을 조사하는 데는 체력이나 정신력이 소모됩니다. 많은 자원을 소모하지만 질이 낮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적은 자원을 소모하지만 고급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의 남은 체력, 정신력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활용해봅니다. 오케이. 낡은 전지 수상한 고기 마취제 물병. 좋아요. 아! 깜짝아! 갑자기 놀랐네, 씨. 자, 주디스도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볼 수 있게 됐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내 귀. 감사합니다.
신기하게 다 따로따로 공격해. 턴마다 공격하는 웬만하면 다 다굴로 막 빠바바박 빠바바박 때리던데. 체력이 많이 달아있네요. 주디스가 세이브 해줘! 아유 회복. 미트파이? 어마무시하지 않나? 이거 그냥 막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빵 먹을래? 오케이. 회복 아이템 또 달라야지. 와우, 미트파이 주네요? 이쪽은 호텔의 신관으로 통해요. 평소에는 닫혀있지만 저희 청소부 가족은 최근에 신관에서 방을 지급받아서 살아가고 있죠. 이시도 아저씨가 말했어요. 신관으로 이동하라고. 저희를 제외하면 신관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몇 없죠. 아빠 엄마가 이쪽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호텔의 신관 부지는 굉장히 넓어요. 신관은 넓으니까 아직까지 숨어 계시겠죠? 살아 계시겠죠? 신관을 탐색할 거냐 아니면 여기를 탐색할 거냐. 이 계단은 식당으로 통해요. 당신의 아버지 이시도는 저희들에게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해달라고 했어요. 동료들은 식당에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모아 진단했죠. 식당에서 장례식이 열린다고 해서 저희들은 전부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일이 터지면서 전 2층까지 도망가긴 했지만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식당을 탐사할 거냐 뭐 이런 거겠죠. 서로 급하죠. 예. 근데 난 이쪽으로 가야지. 아이 진짜. 야, 가야지. 여기 가면 안 되는 곳인가? 왔어. 연구실에서 보는 건 오랜만이군. 이젠 돌아갈 수 있어. 아들의 곁으로. 그나저나 자네는 자식과의 사이가 어떻게 되나? 자식이 어떻게 산다 정도는 말해줘도 이런 건 안 말해줘서 말이지. 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말이야. 마찬가지였군. 하긴 이 일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 어쩌면 자식들과 우린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겠지. 우리 모두 좋은 아버지는 못 되는군. 그래도 자식들이 언젠가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게나. 그것도 결국 아버지의 응원함이 아닐까? 슬픔에 미쳐버리는 것보단 낫지. 그나저나 이 바이러스는 정말 예측 불가하고 열과 기침, 환각, 치사율 굉장히 낮은 거기에 수많은 부작용까지. 하지만 병이 치유되질 않아. 마치 환자와 공생하는 것처럼. 사망한 환자를 부검해봤다. 결과가 굉장하더군. 알고 있어. 근육, 골격계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손상의 치유, 반대로 뇌나 중요한 내장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시체에도 적용되더군. 세포가 재생되고 있었다. 부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변이가 발생한다면. 피해 예상 불가. 그래도 완전히 흉폭한 병은 아닌 듯하군. 언제까지 감옥에서 시체를 부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치료제는 잘 만들어지고 있나? 기다려. 조금만 더 만들면 되니까. 참, 의사가 약을 만든다니. 그럼 이제 단절의 시간도 끝이군. 조금이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구역 탐사를 시작합니다. 기억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헤드윈, 깨어났군. 이번 꿈을 알려주기나. 치료제 대해서 이 병을 치료할 무언가를 만드는 기억이었어요. 완성에 가까운 시간대. 거기까지. 상황은 대충 알겠네. 그래, 그 대화. 나와 이시도원은 바로 이곳에서 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카드먼 아저씨, 지하를 정찰하고 왔어요. 층을 둘러봤어요. 문은 총 7개, 양옆에 3개씩, 중앙에 하나. 지금은 전부 잠겨있어요. 적어도 여기에는 위협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여긴 나와 이시도어가 연구를 진행하던 곳이야. 당장 이 복도에는 없겠지만 방 안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아무래도 진입하긴 힘들겠군. 전부 안쪽에서 잠겨있다. 문을 열만한 카드키를 사용해야 해. 준이, 문을 열 수 있나? 평소에 전선을 잘 다룬다고 이시도에게 들은 바가 있다. 가능하네요. 시간만 있다면. 연구실 방문은 마스터키가 없다면 직접 전압을 조절하면 되니까요. 좋아,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지. 물론 카드키를 찾는다면 사용해서 여는 게 더 좋겠군. 지훈이가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니까. 카드키가 있다면 방 안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각 방 안쪽에서 특정 구역으로 통하는 카드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니를 통해 경비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조니의 체력과 정신력이 소모되지만 잠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니를 통해서도 열 수 없는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템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그 카드키가 하나도 없으니 일단 시도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신력 10을 오, 이렇게 두 번 쓰니까 갈증이 10 정도 오르네요. 아, 이게 카드키 휴게실. 이 문은 제가 열게 무리예요. 어, 그래? 그럼 여기는 감옥 2호실. 조니를 시켜 문을 열까요? 예. 일단은 해제했어요. 해제했대. 우와, 몇 명이야? 오, 뭐야? 희승이야. 뼈? 어? 상태 이상이다. 어? 골절! 골절이 돼버리는구나. 아, 체력이 며칠까? 9? 난도지? 잔혹한 형상? 수상한 고기. 자, 빵 먹으라. 갈증. 오우, 쉣. 카드본. 그리고 상태 이상이 지금 현재. 뭘 해야 되지? 이건가? 낡은 전지 세이브 할 수 있어. 왜 안 나와?
아 대진. 사칭자? 아 너무 아까워! 모든 적에게 6. 다음 턴 무언가가 온다! 무언가가 오긴 개뿔! 죽여! 어림도 없지! 후훗 창고 카드키 오케이. 아, 자 물 먹어주세요. 오케이. 마취제도 좀 쓸 필요가 없나요? 없어 보이네요. 갑시다. 노말이어서 다행이네요. 창고 카드. 오케이, 전기실 안 돼. 감옥 1호실 시켜. 안녕하세요. 아이템 털러 왔어요. 어머, 여기 휴게실 카드키가. 여러분, 어, 여러분 왜 갑자기 멈추죠? 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이 멈춘다. 어, 그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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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하늘의 눈. 신경 침투. 아, 잘못 눌렀어. 조니로? 하늘의 눈 뭔가 16 데미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흐트러버리는 아기를 먼저 주자. 자, 기술. 오, 미. 미슨? 주디스. 카드모니 사칭자를 죽여. 나이스. 존이 체력이 별로 없다? 아 안돼, 돼지의 눈 저거 잡았어야 했는데. 뭐야? 다음 턴 뭐 있다며? 거짓말이었어? 뭐야 이거? 토마토 탁한 물병.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미트파이 먹이어요. 그랬더니 어, 갈증이 나요. 자, 그리고 신력을 올려야 되는데요. 다 술 먹어요. 오케이, 좋아요. 갈증이 넘쳐나. 이따가 저 밑에 그 카드몬한테, 아니 카드몬한 지금 옆에 있잖아. 달라고 못하나? 더? 아, 한 번 더 요구해보자. 안 되잖아!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였어!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냥 막 써버렸는데. 카드 문고 천국. 카드키 인증 완료. 이젠 진입할 수 있어요. 아니, 집을 개쓰레기방으로 만들어놨네? 낡은 전지. 미트파이. 저기 있는 거 뭐 어떻게 보고. 각성제. 어. 각성제. 우유. 가보카드키 2. 뭔가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울을 봐도 뭐 없고요. 없어요. 좋아요.
자, 상태 이상을 없애야 합니다. 마취제를 사용해요. 지금 뭐야? 이거 뭔데? 제세동기. 제 심장마비인가? 심장마비 왜 안 돼? 각성 됐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다시. 오케이. 아니, 휴게실. 얘들아. 도망가. 아, 어? 어휴, 뭐 하는 거야? 아, 도망 못 갔네. 얘네를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네. 뭐 레벨업을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어. 내 자체적으로 하드 모드를 하고 있네. 어디 보자. 일단 오, 오케이. 정리실. 아오! 그만 마주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9 데미지? 물. 전지 말고 물. 개인실 카드키. 이건 아저씨 해봐. 인증 완료. 이젠 진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우와, 아저씨 깨끗하네요. 아저씨 좀 아, 열받아! 하면서 유리 저렇게 깨버린 거야. 뭐야? 왜 깨져 있는 거예요? 어? 어째서야? 통제구역 카드키. 이젠 위쪽 방에 들어갈 수 있겠군. 위쪽 방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대신 이제 갈증 좀 한번 확인해 보죠. 40 정도면 무난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이브해야지. 여기가 안 가졌었나 봐. 인증 완료! 이젠 진입할 수 있어요! 조심하게. 여긴 우리가 병을 연구하던 곳이야. 그럼 들어간다. 똑똑. 빠? 어두워서 당출 보이지가 않는군. 카드몬! 이쪽에! 뭐야? 온다! 제기랄! 하필이면 이런 좁은 공간에서!
마찬가지. 죽여봐라, 죽여봐라, 죽여봐라. 카드몬,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멈추게.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날 한 번만 믿고 싸워주게. 아빠 아니야? 아버지! 저예요, 아들. 애들 다 고통상태, 뭔 상태, 다 난리 났네. 일단 강탈을 할게요. 제 생각엔 솔직히 잘못된 결정 옆에 있는 것들은 부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뭔가가 들어간다고? 받아들기. 아, 체력표 못 켜야 돼. 뭐야. 체력 회복을 못하네? 설명을 잘 봐야 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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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슬퍼? 살려야 하느니라. 그냥 이런 거 먹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심장마비여야 되는 건가 봐. 그렇게 센 것 같지도 않고. 노말이니까? 네, 노말이니까 그러겠죠. 죽어잉. 한 번 더 맞아. 죽어라! 아빠 맞았어? 다들 눈 감게나. 내가 끝내도록 하겠네. 회복했어. 아버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에드윈의 고통이 그를 성장시킨다. 급소치르기 타입 B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에? 이게 연구의 결실인가? 증상을 안정시켜주기만 한다니 그게 끝이야. 거기다가 우리 힘으론 대량 생산도 무리야.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안정제를 넘긴다면 연구를 진행해 줄 거야. 물론 돈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젠 욕심을 버리게. 무슨 뜻이지? 연구는 누설시키지 않기로 했지 않나?
둘이서 이 짓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어쩔 수 없었어. 나의,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맨냐. 안정제 두 병이 비어. 설마? 이미 발송했네. 걱정 마. 한 병으로는 별다른 연구는 불가능해. 멋모르고 복제품을 만들려다가 사상자만 많아지겠지. 이건 약속한 것과는 다르잖아. 대학놈들한테 샘플을 넘겨? 대학의 횡포로 인해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 정도는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우리에겐 연결이 먼저가 아닌가. 이 방법이라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날 믿어주게. 그래, 왜 그랬는지 드러나 보자고. 아, 왜 이렇게 하얀 영상 왜 이렇게 설득 잘 되냐? 대학과 연줄이 닿아 있는 재단들은 도시의 중추를 담당하지. 인간이 아닌 대체제를 사용하면 그 자식들만 배가 부르게 된다. 당연한 결과지. 만들고 대중들에게 뿌리는 건 그쪽이니까.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확실하게 밟아놓을 필요가 있었어. 안정제를 제작하려 한다면 비례해서 무고한 사상자도 많아지겠지. 복제품을 제작하려 시도하다간 사상자만 많아진다고? 사람을 꼭 죽이면서까지 해야겠나? 단단히 미쳤군. 미친 건 우리들을 버린 이 세상이야. 내게 아니라.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는 이 머저리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연결을 위해서라면 해야만 했어. 애초에 내가 술을 안 쏟았을 것 같나? 정상적인 샘플이 대학 녀석들 손으로 들어갔을 것 같냐고? 이제 그만해. 이건 잘못된 방법이야. 역병.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한다고 말했었지. 변이된 이후에는 어떤 증상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고. 난 이 바이러스의 다음 단계를 목격했다. 샘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이된 이것의 피를 좀 섞어 넣었지. 도대체 무슨 짓을? 걱정 마. 안정제는 여전히 잘 작동하니까. 변이된 이후에 생기는 증상들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더군. 변이 이후에 생기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해! 괴력, 신체 변이, 인간성 상실. 대단하지 않나? 이런 것도 억제시킨다니. 자네의 연구는 완벽했어. 그러니까 사상자가 나온다 쳐도 복제가 완료된다면 다시 주도권을 빼앗겨. 그래서 대학 녀석들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지. 만일하나 안정제 복제에 성공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피는 어떻게 안정제에 집어넣은 거지? 분명 밀봉되어 있을. 누가 안정제에 집어넣었다고 했나? 친구, 철저한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방심을 하곤 한다네. 안정제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가져가면서도 정작 자신들 몸에 뭐가 붙어있는지는 모르는 멍청한 연구원들처럼 말이지. 에? 마법소사 직접 감염시켰다고? 그만, 이제 그만하자. 이대로라면 도시가 전부 무너질 수도 있어. 여기서 끝내, 당장. 지금이라도 대학으로 가면 막을 수 있어. 자네는 역할을 다했네. 자네에게 더 이상 볼 일은 없어. 이걸로 연결은 완성이다. 세상은 다시 인간을 필요로 하게 될 걸세. 제 얘기를 눈이 잠겼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나가려면 날 죽여야 할 걸세. 아무도 끼어들게 놔두지 않아. 저 마지막 저 안아 이거가 뭔가 비엘 같은데. 널 절대 놔주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이라면 기꺼이. 바꾼. 그 기억인가요? 아니요. 뭐야? 당신이 아버지를 다른 기억들에서도 보지 않았나? 난 헬리아만 했어. 시키지 않았더라면 너를 만날 일도 이곳에 서 있는 일도 없었겠지. 뭐야, 리리가 도비갈 거예요. 리리가 도비갈 건데. 어? 하지만 새
세상은 더욱 혼란스럽게 변했을 거야.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군. 구역을 클리어했습니다. 저기도 가야 돼. 신관. 아 잠깐만. 아니 여기. 애한테 좀 아이템 좀 주세요 하면서. 회복 아이템을 줘. 한 3개만 더 줘. 그럼 한 30개 넘게 줬겠지? 어 고마워. 자 봅시다. 각성제가 아닌 마취제네요. 자 미트파이 주고 물병을 해주고 아 회복시켜달라 하면 되잖아 바보. 갑시다요. 호텔의 신관. 그러니까 주거 구역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 개인적으로 약간 저런 키워드 있잖아요. 연결과 단절이 이번 키워드인데 아 이게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실황하는 사람이 이 자꾸 아 드디어 나왔다 라는 느낌이 너무 세가지고 약간 만드는 사람들끼리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네. 주제 아하 계속 막 연결 얘기 나오면 뭔가 어색해지는 느낌이 있어. 이때까지 게임들 하면서 약간 단절 연결 이 얘기가 나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맞춘 느낌이 확 들어버려서 내가 몰라야 되지 않았을까 키워드를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군. 작은 건물들을 빠르게 세웠어. 네 게임 만들 때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연결과 단절 그 키워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정도니까 쉽지. 이거 호텔 신관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자들을 본보기로 옮겨 많은 사람들을 거치는 청소부 가족이 좋겠고. 구관을 벗어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았어. 그럼 나도 신관을 열 수 있는 열쇠만 주는 거야. 언제든지 이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천천히 옮겨가도록. 알겠네.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나저나 대학의 염탐꾼이 들락날락거리더군. 신관 부지는 아직 들키지 않은 거겠지? 대학 쪽에서 사람이 붙었다고? 그래. 잘 맞물면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니까. 그 녀석들은 대인이 학구열이니 뭐니 하며 일거리를 빼앗아가지. 언제까지나 비밀로 붙여질 일로 보였는데. 어쩌면 대학에게 넘긴다면 치료는 더욱 빨라질지도 몰라. 하긴 우리가 전문 제약사도 아니고. 흔들리기라도 했나? 저 녀석들에게 넘길 생각이 하나도 없네. 대학 뒤에 있는 녀석들 때문에 우리가 이꼴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신관 경비를 삼엄히하고 상담사들에게도 주의를 줘야겠어. 호텔의 영업을 잠시 중단하고 감염된 마을 사람들만 데려올게. 구역 탐사 시작! 다시 의식을 잃었군. 이번엔 중요한 걸 보았나? 이곳에 사람들을 이주시킬 계획이 있었다는 거. 주변 마을에 감염된 사람들만을 호텔에 들였다는 거.
자네의 아버지는 조니의 가족한테만 이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주하도록 했네. 조니, 이곳으로 너희 부모님이 도망쳤다고? 네, 다른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와, 아니, 조니의 부모가 이곳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킨 것 같군. 하지만 결국 열쇠도 조니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나요? 정확히는 그들이 사는 집 안쪽에 비치되어 있지. 아, 그나저나 고장난 기계들이 보이는군. 합선시키거나 안을 뒤져보면 뭐라도 나오려나? 취미로 기계를 만지곤 했었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맡기게나. 카드문을 통해 기계 합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카드문의 체력과 정신력이 소모되고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조니,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부모님을 찾아줄 테니까. 알겠어요. 신관 외부에서는 큰 발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 이전까지 달리기가 금지됩니다. 오케이, 달리기 막혔어요. 수상한 쿠키. 성공한 것 같군. 물병. 낡은 전지. 뭐 안 나오나? 피 있네 또. 안 나올 줄 알았어. 내가 더 빠르지롱. 아, 진짜. 어디 보자. 싶네. 진짜 오, 쟤 엄청 세 보인다. 어서오세요. 갑시다. 최대한 안 들키는 게. 갑시다. 세이브하는 곳이 있네요. 일단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냐면 구역마다 다 다른 맵 배치. 이거 너무 좋네요. 뭐 약간 좀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없네요. 도망가. 아니요, 1맵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방제에다가 1치킨이라고 썼잖아요. 1치킨 알만툴 대회 게임입니다. 요새는 1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좀 가게! 이것들이 지금 날 아주 치킨으로 보고 있어. 죽어라!
이것들이 어? 2 플러스 1이야? 나이스. 후. 아, 근데 아이템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없겠지 뭐. 아, 자꾸 날 찾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턴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죽어라! 뭐야? 이것들이 조니의 강타. 그만 부셔. 어디 보자. 겁나다네. 뭐야 이거? 알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이에요. 이 안에 부모님이 들어가. 없는데요? 나무바닥 밑에 분명 여기에 있을 텐데. 찾았다. 이제 여기서 나가자고. 오? 허! 바뀌었어.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바뀌셨어. 조니. 엄마 아빠. 아니야 이건 이리로 오너라. 아, 그 상태에서 싸워? 맺어진 결심. 이리와, 전이. 엄마, 아빠! 이럴 수가. 조니는 지금 체력이 만땅이에요. 다 죽여버리겠어요. 예. 미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자. 준비? 찌그러트려야겠어. 웬 보자. 죽어라. 강력한 공격. 형? 오케이. 알 수 없는 속삭이. 뭐지? 오, 데미지가 아주 좋은데요?
힘든다. 히포가님 어서오세요. 빠져나간다 빨리. 이렇게 만든 사람을 꼭 찾아내고 말 거예요. 조니의 고통이 그를 성장시킨다. 강타 타입 B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성장이라고 하기에는... 아... 청소부 가족이 면담을 신청했다. 죽인 이유에 대해서 나오나요? 고마 존이 도는 건가? 아니, 고마만 와. 다녀오게. 빠르게 끝내고 다시 연구를 재개해야지. 난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이번 건 자네가 맡아주게. 청소부 가족과 뭘 그런 일이라도 있나? 웬만하면 말 안 할라 했는데 더빙에 대해서 너무 목소리가 섹시해요.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끄는데 서로 유혹하는 것 같잖아요. 세상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미치겠어. 아니 그냥 자신이 없어. 난 좋은 아버지가 아니거든. 가족 이야기를 할지 다른 이야기를 할지 누가 알겠나. 저런 화기애애한 가족을 보면 항상 아들이 생각나. 지금은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잘 살고는 있으련지. 그래서 둘이 부부 같아. 암튼 그거 하나? 우린 결국 가족을 떠나게 되어 있다네. 물리적인 의미로도 정신적인 의미로도 말일세. 둘 다 아들이 있네요. 고통을 빨리 이겨낼수록 우린 더욱 성장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통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때도 있는 거야. 고통받으면서까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소식 하나 없으면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감정이 감정 맥시멈이야 지금. 너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생각하다 보니까 막 짠해지고 있어. 내 자식도 의사라네. 지금도 혼자서 잘 살고 있어. 우리가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그들의 미래라네. 연결이 완성되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우리의 자손들이야. 청소부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너의 손으로 직접 잘 마치고 오게. 알겠네. 하하하. 식당 탐사. 좋아요. 가죠. 특이한 변이가 다시 발견되었네. 이번엔 성격이 조금 달라. 이번엔 어떤 능력을 주는 거지? 일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런 힘을 줄 수 있다는 건 몰랐지만 감염된 사람은 주변의 사물을 건드리지 않고서 조작한다. 염동력이라는 건가? 오. 나도 당황스러워. 하지만 능력이 정밀하지는 않아. 자네의 말대로라면 이 근처는 벌써 쑥대밭이 되었을 걸세. 나도 마찬가지야. 편이라고 하기에는 아니 편이가 분명 맞는데. 왜? 바이러스가 편이를 거쳐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건가? 정확히는 대상의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것 같네. 더 약한 몸을 가지거나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연적으로 치료된 케이스가 존재해야 말일세. 아직 자연 치유자는 없어. 그럼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이번 감염자는 감시하기 편하겠어. 이유는? 상담사들 중 한 명이네. 응? 해당 상담사에게 업무 중단 조치를 내려주고. 그냥 방에서 쉬게 하자는 건가?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그 능력은 위험하네. 조절이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이지만 여전하지. 알겠네. 그럼 지금 바로 다녀오지. 탐사. 서서히 의식이 돌아옵니다. 걷는 도중에 환상을 본 듯합니다. 안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랑 조니도 다른 카운슬러도 같이. 뭐를 확인해 봐야겠군. 그나저나 자네는 선천적인 증상인 건가? 아니요. 몇 주 전부터 갑자기 변했어요. 그렇군. 알겠네. 그나저나 에드윈 씨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창백해요. 다시 꿈을 꿨군. 네. 어떤 꿈인지 이야기해주게. 특이한 변이에 대한 꿈이었어요. 사람의 몸에 피해를 입는 건 사람의 몸에 피해를 입히는 건 둘째치고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운이 좋군. 자네 앞에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말일세. 맞아요. 저도 이미 병에 감염해. 하지만 이상한 점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딱히 변한 것도 없었다고요. 순식간에 변하지만 않았으면 대처가 가능하니 일단은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으로 하지. 열쇠도 열쇠지만 자네의 동료를 찾기 위해서도 온 게 아닌가. 알았어요. 빨리 가죠. 오케이. 와인, 미트 파이, 마취. 이건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어떻게 가야 되지? 멈추게. 안에 잔뜩 깔려 있어요. 조심하세요. 중앙에 바리게이트처럼 보이는 게 있군. 열쇠는 저 중앙에 피아노에 담겨 있을 거야. 들어간다 해도 곱게 나오긴 힘들겠군요. 바리게이트가 세워져 있다면. 아! 친구들이! 바리게이트 안은 비어있네. 우리라도 살아서 나가야 하네. 어서 진입합스.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녀석들한테 당한다면 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제부터 잠시 동안 적과의 연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3회 전투를 수행한 후 보스전이 이루어집니다. 모두 클리어하기 이전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간다. 따라오게. 매 전투 이전에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준비가 된 상태라면 주디스에게 말을 걸어 전투를 진행하세요. 시작하기 이전 기억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밀 수 있나요? 밀 순 없네요. 어디부터 가야 되죠? 이러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어디야? 어디로 갈 수 있어? 다 막혀있는데? 얘 뭐야? 뭐야 쟤? 우와, 나 죽이려고 와에 막 난리가 나있는데 쟤? 아, 치료를 받다. 바리게이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어! 막는다. 가자! 아, 오케이. 오. 갈 길이 많네. 아! 잘못 눌렀어.
모든 적 기술로 모든 적 오 죽어! 정비하고 막는다. 할 게 있으면 지금 해. 준비가 되면 다시 말을 걸어주세요. 오케이. 물병. 전투. 오케이. 오. 해. 쟤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쯤 끝내는 거죠? 오케이. 아. 오고 있다. 조심해서 정비하게. 향기랑 해놓고 준비되면 다시 말 걸어달래. 상태 이상 걸렸는데? 오케이. 어, 이번엔 말이 달라. 주디스 어디 있었나? 뭐야 저건? 오, 말을 하다니 지성이라도 있는 건가? 다른 녀석들이랑은 확연히 다르게 생겼군요. 이 녀석까지만 쓰러뜨리고 빠져나간다. 이 이상은 버티기 힘들어. 우리 다시! 사양한다! 강타! 어? 골질 안 걸려? 저렇한 형상부터 죽여버릴 거야. 와우 와우 와우. 아니 한 명만 조지든가 여러 명을 냅다 째려버려. 망각의 저주? 망각? 이럴 수가? 주짓은 망각을 걸려버렸어요. 한 대 때려. 조니도? 아! 옆에 있는 애 때려버려야 돼. 조짓거리 하잖아. 아, 이렇게 하자. 에?
살리자. 치약 먹겠습니다. 없네? 안 걸리네? 저주라 그런가? 그렇다면 되게 좋은데? 저주면은 약간 형태가 인간 뭐라 해야 될까? 몸체가 없는 거니까. 죽어라. 아, 걸리네. 상태 이상. 주디스 자네의 동료들이. 그만하세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지금이에요! 빠져나가요! 전부 죽었을 리가. 새롭게 찌그러뜨리기 타입 B. 열쇠는 내가 잘 챙겼다네. 다들 괜찮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런 능력까지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변화시킨다면. 방금 아까 그 퀴칙 소리는 깨진 거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이 병을 치료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말게. 그냥 궁금해져서 말이지. 생화학무기라도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그만두게. 물론 정확한 설비가 만들어져 있진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도 치료가 우선이야. 그 이후에 개량하는 걸 생각해보자. 그래, 뭐 알겠네. 이러한 힘이 있다면 경쟁자들과의 격차도 좁혀질 수 있겠지. 생각해보게. 우리의 능력을 증명한다 해도 다시 우린 따라잡히겠지.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게 아닌가. 아니네. 그 상담사와는 잘 이야기하고 온 거겠지. 그래, 얌전히 방으로 들어가더군. 말이 잘 통해서 다행이야.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도록. 감시하라는 건가? 뭐, 혹시 모르니까 말이지. 나중에 필요하게 될 때까지는 안전하게 보관해놔야지. 오케이. 근데 다 오케이. 에드윈 너무 아파요. 아 잠깐만 회복해주세요. 세 개의 열쇠가 모였군. 이동하자고. 비밀 통로는 연구실에 있는 내 개인실에 있네. 아니 회복... 네. 고통스럽군. 뭐지? 쓰러지지 않는 거냐? 난 분명 말했다. 내가 술을 안 써도 쓸 것 같나? 자세히 생각해봐. 내가 왜 죽지 않는 것 같나? 훔쳐간 건 두 명, 대학에 넘긴 건 한 병. 그럴 리가. 나머지 한 병은 어디로 간 거지? 자네의 역작을 사용했네. 일종의 도박이었지만 내가 직접 느껴보기 전까지는 안정제를 확신할 수 없었거든. 상세한 증상들 역시나 이 녀석이 직접 느낀 것이었나? 전부 없지 않은 것도 느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 두 수정도 뒤처졌군. 죽는 건 너다. 예? 이걸로 끝인가?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겠지. 잘 가게나 친구. 당신은 무언가 잘못됨을 느꼈다. 분명 카드모는 자신이 이시도우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간다. 카드모니
그를 죽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시작한 악인 적이라고 생각했었다.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이시도아. 그는 아버지를 속였다. 나도 속고 있었다. 적은 다른 사람이었다. 이제 남은 건 내 녀석의 아들을 불러오는 것뿐이군. 함께 우리는 지옥으로 변한 세상을 정화시킬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는 어떠한 세대도 단절되지 않겠지. 사람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 비로소 연결이 완성된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된다. 다시는 잊혀지지 않아.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눈앞에 그가 나타났다. 적이 나타났다. 당신이 무슨 뜻이지, 에드윈? 모든 걸 시작한 건 당신이었나? 에드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탈출구가 코앞인데 누구라도 좋으니까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대답해, 카드몬! 당신이 이 바이러스를 받들해! 바이러스를 변이시키고 이시도를 죽인 원흉이라 이건가? 카드몬 씨가 무슨 뜻이냐니까요, 에드웨! 내가 이시도를 죽이는 꿈을 한 번 더 꿨군. 말했잖아. 이시도를 죽인 건 맞다고. 필요한 일이었다고. 꿈속에서 살아남은 남자는 병을 퍼뜨린 남자였어. 이시도와 당신 중 당신만이 살아남았다는 건 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 주디스, 조니! 카드몬에게서 떨어져! 꿈에서 보는 과거가 사실임을 나 자신이 증명했고 내가 살아남았다고 이시도의 짓이라고 주장하던 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 것이라는 거군. 이번 안주는 운이 참 좋았었는데 말이지. 그래, 부정할 생각은 없다. 감염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에드윈, 이시도의 아들, 마지막 부탁을 하나. 설마 자기를 죽여달라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런 짓을 해놓고 부탁이라니? 꿈을 보았다면 내가 원하는 것도 알고 있을 터. 당신이 원하는 건 난가? 당신의 계획에 동참하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파된 세상을 다시 바르게 되돌려놓는다. 그게 내 계획이었어.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겠지. 세상과 떨어지기 싫고 잊혀지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런 이유로 이런 대학살! 에드윈, 나는 네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를 함께한 동료의 아들이니 네가 우리의 성과를 직접 증언하고 알려주기만 한다면 완벽해져. 다시 머리가. 깨어났을 땐 질문에 대한 자네의 답을 알려주게나. 난 먼저 출구에 가 있도록 하지. 거기서 카드몬. 다시 잠들었군, 에드윈. 깨어났구나, 에드윈. 에? 생각해봐라. 나의 판단이 틀린 것 같나?
내 녀석도 느꼈지 않아?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어. 자신만을 위해 모든 동적을 버릴 정도로 말이야. 이제서야 세상은 원래대로 바뀌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 인간들이 서로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 믿는다고? 웃기지 마, 카드몬. 우리의 영광은 어디로 가는 거지? 사라진 의사의 영광이 돌아오나? 우린 치료제를 완성했어야 해. 증상을 억제시키는 수준이었어도 우리가 먼저 발표했었더라면 세상은 다시 우리를 인정했을 거야. 왜 배신한 것이냐, 카드몬? 닥쳐라, 위선자. 나를 배신한 건 내 녀석이다. 치료제를 만든다고 해서 바뀔 것 같나? 잊히는 건 순식간이야. 세상이 변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입맛에 맞춰줄 수는 없어. 우리가 살리고 우리가 쟁취한다. 다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 듣지 마라, 에드윈. 저자를 돕지 마. 호텔 안에서 너는 안전해. 아들마저 버린 패배자의 말을 듣지 마라, 에드윈. 바깥으로 나가는 거다. 우리가 세상을 치유한다. 과거를 단절시켜라. 의사로서의 사명감, 자긍심은 과거의 산물일 뿐이다. 피로 빚어진 녀석의 세계가 완성되도록 두면 안 돼. 미래를 끊어내라, 에드윈. 평안 속에서 안주하겠다는 나약한 소망을 버려라. 과거의 미덕을 쫓는다면 아무도 잊혀지지 않는 세상이 완성된다. 어라? 에드윈이 있었네? 강렬한 두 남자의 과거가 당신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 꿈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는 마음가짐에 따라 여정의 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하, 엔딩 3개인가요? 공무원 합격은 에드... 에이씨... 진짜... 어디 보자... 엔딩이 3개인가요? 봐봅시다. 엔딩이 3개고요. 3개를 전부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시도를 믿어보자. 당신은 과거를 버리기로 결정했다. 당신과 주디스는 호텔 안에 남았다. 카드모는 조니를 데리고 호텔을 떠났다. 당연한 결과였다. 바깥은 감염자들이 창궐하고 식량은 떨어져 가고 있었다. 당신은 홀로 남은 주디스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간다. 미래의 평안을 위하여. 아직은 호텔은 바깥보다 안전하다. 당신은 벌어진 일을 체념하고 받아들였다. 결국 시간은 흐르는 것에만 불과하기 때문이다. 왜? 다 아는 이름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네. 자, 카드몬. 아유, 넘어갔어. 당신은 카드몬과 함께 바깥으로 나섰다. 조니와 주디스는 호텔에 남았다. 카드몬의 지시였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세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아간다. 카드몬의 세상을 완성시키고 과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당신은 희생을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생명은 살릴 수 없는 것이니 말이다.
그 보이스도 적어놓으시면. 아, 여기 있다. 어이야, 미안해. 어이, 겁나 우네. 어? 알았어, 알았어. 아까는 못 알아보는 척 하더니. 엔딩 크레딧도 마음대로 못 봐. 아무도 믿지 않아! 당신은 둘 중 아무것도 버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신들 둘 다 틀렸어. 내가 생각하고 고려하지 못한 게 뭐가 있었단 말이지? 이 방법 말고 도대체 뭐가 있냔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렸잖아. 변화한 미래에 절망하는 자들은 그걸로 끝이다. 버려야 하는 정해진 미래는 우리에게 중요치 않아. 과거에 얽매인 삶은 고통만 줄 뿐이야. 기억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저 허상에 불과하지. 당신들이 잊은 건 현재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과거도 미래도 앗아갔는데 나머지 하나도 가져가게 둘 순 없어. 이미 연결은 시작되었다. 멈출 방법은 없어. 늦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꾸겠어. 바꾸려면 날 죽여야 할 걸세. 자네의 아버지가 시도했던 것처럼 끝은 너도 보아서 알고 있지 않나? 당신들의 실수를 바로잡겠어. 그래, 그렇겠지. 에? 에드윈, 깨어났군요. 이 앞이 출구예요. 카드모는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으신 거죠? 주디스, 존유, 미래나 과거만을 바라본다는 건 옳은 걸까? 그건... 모든 사람들의 희생이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걸까? 끊어진 걸 연결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대신할 수 있다면 내가 전부 짊어지겠어. 지금이라도 너희는 떠나도 좋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에드윈. 카드모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어요. 싸워야 한다면. 이젠 갈 곳이 없는걸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죠.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서 나간다면 뭐라도 바뀔지. 뭐야? 존이 역해가 아니었구나. 미안해. 남겼어? 에드윈 형,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죄송해요. 전 이제까지 역해인 줄 알았잖아요. 에드윈 형, 우리가 옆에 있을 테니까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요. 그럼 여기서 나가자. 캐릭터의 체력, 정신력이 전부 회복되었습니다. 에? 싸우나 얘랑? 아, 왜 더빙 안 해줬어요? 아, 여기 멋지게 더빙 해주지. 아, 기대하고 있었는데.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 끝났다.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어. 언젠간 다시 되돌리겠어. 하지만 시작하는 건 지금부터야! 과거도 미래도 지금도 버리지 않겠어! 결코 후회하지 않겠어! 우린 당신처럼 혼자가 아니야! 그런 짓을 하고도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어느 한쪽은 완성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건
에드윈, 결국 나와 자네를 위한 연구였는데 아쉽게 되었네. 간다, 에드윈! 어? 불편하네요. 주머니에 손 놓고 있네.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았다. 저 아직 뭐 끝난 것도 아닌데 왜 벌써 끝내세요? 오, 20 데미지씩이네. 물절이 안 되나? 계속해. 해놓고 데미지를 아주 아작을 내버려. 뭐 저런 기술이 다 있었나? 두는 게 낫겠다. 아이템. 무슨 멘트야 저게? 오랜만이다. 온몸이 이렇게 차가운 느낌은 그게 이트 있겠다 이거죠. 세상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나? 행운을 피네. 내가 옆에서 지켜볼 수 없다는 게 아니군. 이트 안 하세요? 이트 안 해? 이젠 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가자. 밖으로! 당신은 쓰러진 카드문을 뒤로 하고 바깥으로 나섰다. 주니와 주디스를 데리고 호텔을 벗어나서 언덕 위까지 걸었다. 아직도 당신과 동료들은 진정하지 못했다. 그래도 당신은 나아간다. 마을을 떠나 당신과 동료들의 발걸음은 도시로 향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세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아간다. 과거와 미래, 지금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스스로 나아가기로 했다. 상처입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의사이니 말이다.
아, 이 시도 더빙이 안 되겠군요. 저길 봐, 카드몬. 우릴 보고 있어. 그렇군. 나도 보여. 우리를 느끼고 있어.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말이야. 어쩌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몰라. 카드몬? 우릴 보고 있는 사람이 에드윈일까? 그게 아니라면 우린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누군지 따지지 말자고 이시도. 시간이 다 되어가. 우릴 보고 있는 저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자고. 그래, 말할 게 있고 말고. 우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 에드윈? 아니, 우릴 보고 있는 당신은 말이야. 현재를 버리지 말아줬으면 해. 그래.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만 말일세. 지금처럼 아름다운 때가 어디 있겠나. 시간이 다 되었군. 헤어질 시간이야. 떠날 때가 되었나 보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지. 에드윈, 그리고 우릴 보고 있는 당신도. 오늘을 즐기게. 다신 오지 않을 오늘을.